지난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에서 이 산을 촬영한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 산은 무엇일까? 답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를 마친 현재 이병헌 씨가 180점으로 그만 탈락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더 잘 되시길 바라면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 철거하시거나 공장 철거하시거나 아니면 철물이라든지 비철금속이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24시간 내에 달려가겠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관계없겠습니다. 김모 씨는 지금 영어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른 과목 선생님이 아니냐고 오해를 많이 한다면서요. 매년 학년 초에 이제 신입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마치 표정이 시간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표정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도 겸연쩍게 쳐다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예. 체육 다음 시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아, 이 녀석들이 제가 체육 선생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네에서도 오해를 받으신다면서요? 아주머니들이 가끔 이제 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 경찰 달 형사 같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다니질 않고 예. 항상 두리번거리고 다닙니다. 뭔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보면 이게 퀴즈 맞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보셨죠? 예. 예. 방송에서 보던 거하고 어떻던가요? 실제로 와보니까. 항상 다르죠. 예. 방송에서 볼 때는 좀 쉽고 예. 좀 아 저걸 왜 못해? 하면서 이제 핀잔을 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직접은 안 줬지만 제가 집에서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아 직접 와보니까 언제나 그 카메라 앞에 있으면은 예. 많이 긴장됩니다. 그래서 신영일 아나운서 보면은 야 굉장히 위대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제가요? 항상 이렇게 예. 아무런 그 걱정 없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아, 예. 아 제가 그냥 그렇게 보여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막 속은 막 타들어가요 진행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럼요.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예. 야, 다른 분들이 인정해 주실 때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장우정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지금 듣는 곡은 브람스의 이 나라 무곡이라는 작품이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 1. 폴란드 2. 헝가리 답은 2번 헝가리입니다. 2번 헝가리 정답입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호적에 올릴 때 성을 제외하고 최대 몇 자까지 올릴 수 있을까? 1. 5자 2. 7자 답은 1번 5자입니다. 1번 5자 정답입니다. 중부지역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는 최저기온이 전날 최저기온보다 몇 도 이상 떨어져 발효기준값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때 발표할까? 1. 5도 2. 10도 네, 답은 1번 5도입니다. 1번 5도 아닙니다. 답은 2번 10도인데요. 당일 아침 최저기온보다 다음 날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발표합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씨 문제 드립니다. 흔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에 쓰인 ABC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BC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화재는 무엇일까? 1. 쇠붙이에 붙은 불 2. 플라스틱에 붙은 불 답은 1번 쇠붙이에 붙은 불입니다. 1번 쇠붙이에 붙은 불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쇠붙이에 붙은 불은 D급 화재라고 부르고요. 금속 합금 가루로 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를 보면 김봉호 씨가 590, 그리고 이재용 씨와 장우정 씨가 510점으로 동점이고요. 그리고 윤예지 씨가 230점의 상태신데 이재용 씨는 지금 보니까 양재 3회동창 말죽거리 영웅 이재홍 뺑코 파이팅 이렇게 써오셨는데 이제 그 학교 동창들이 예예 예. 한갑이 다 지난 동창들인데 예.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네들보다 코가 제가 더 잘생겼으니까 이게 예. 탐이 나서. 샘이 나고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희들은 들지 않고 그 당시에 뭐 이 납작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질투심의 뺑코라고 예. 별명을. 예. 예.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남았습니다. 한가인데도. 예. 아직도 예. 이렇게 만나시는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동창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동네를 떠나지 않으니까. 예, 예. 예. 아유, 참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옛날 친구들이 있다는 게. 그러면요. 예. 자, 이제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장우정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헌혈을 하기 전에 검사받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어 헤모글로빈 양, 생맹, 체지방 수치, 혈액형. 답은 헤모글로빈 양, 혈액형입니다. 헤모글로빈 양, 혈액형 정답입니다. 동물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간 지명을 모두 고르시오. 백록담, 우도, 소양강, 금강산. 답은 백록담과 우도입니다. 백록담, 우도 정답입니다.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죠? 백록담은 사슴인 것 같고 예. 우도는 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윤여진 씨 문제 드립니다. 한국인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모두 고르시오. 미래 소년 코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마리 이야기, 로봇 태권브이. 네, 답은 마리 이야기와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마리 이야기, 로봇 태권브이 정답입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인 나라를 모두 고르시오. 필리핀, 미국, 한국, 프랑스. 답은 한국, 프랑스입니다. 한국, 프랑스 아닙니다. 답은 한국과 필리핀입니다. 프랑스는 중임제고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를 마친 현재 460점의 윤예지 씨 그만 탈락입니다. 자, 앞으로 저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연애도 예쁘게 하시기 바라면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22세기형 미인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21세기형 미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히면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드리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호떡의 호는 미국인을 가리킨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양재물의 양은 서양에서 들여왔다는 뜻이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몽블랑, 몽마르뜨에서 몽은 프랑스어로 겨울이란 뜻이다. 정답입니다. 보너스 퀴즈 성공입니다. 세 문제만에 가볍게 성공하셨는데 장우정 씨는 이 한우 세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집에 보내드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선물로. 예. 예. 장우정 씨는 만약에 직접 가져가셔도 예. 요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 그러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 줄 아는 요리가 뭐입니까? 요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면 예. 잘 끓여 먹습니다. 라면이요? 예. 예. 다른 거는 뭐? 계란 후라이도 좀 너무 오래됐는데 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 잘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예.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씨는 매일 물고기만 낚으시다가 한우를 낚으셨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를 주시면은 동네 예. 잔치를 할 거고요. 예. 한 20근쯤 주시면은 저기 저희 식구들하고 친지들하고 친구들하고 먹을 거고요. 예. 한 5근 정도 주시면은 저희 식구들밖에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예. 한 근 주시면은 저희 어머니 드려야죠. 뭐. 예. 그러면 차례가 갈 게 없죠. 아니 별로 저 욕심이 없어 보이는 분이신데. 아니 그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은 소 한 마리인데요. 예. 그걸 저희가 이렇게 작게 담아서 예. 예. 언뜻 보기엔 알뜰 세트처럼 보입니다. 제 돈 보태야 되겠네요. 아, 예, 예. 예. 일단은 저 뭐 가족끼리 이렇게 잔치 예. 한번 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마지막 4단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점수를 보면 장우정 씨가 1020점, 김봉호 씨가 1180점, 이재홍 씨가 510점입니다. 자, 지금 장우정 씨가 1020점이고요. 여기서 이재홍 씨가 이번 단계에서 문제를 맞춰야 1020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우정